something.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정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오버워치 패치 소식 들고 왔습니다. 지금 패치가 상당히 오랜만에 됐죠? 저도 오버워치를 상당히 오랜만에 하고 배틀그라운드 한다고 요즘에 오버워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패치 내용을 보면 겐지가 전반적으로 상향을 많이 먹었습니다. 벽타기 이후에 바로 이제 공격이 가능해. 이전에는 벽타기 이후에 약간의 딜레이 후에 공격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그냥 벽을 이렇게 살짝 닿아도 바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뭐 딜레이 사라진 건 겐지한테는 엄청나게 상향이죠. 그냥 벽을 타거나 안 타거나 그냥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날렵한 공격, 빠른 공격, 빠르게 딜링을 할 수 있고, 회피하면서도 충분히 이제 빠르게 딜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상향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겐지가 요즘에 안전 영웅이 아닌데 나는 왜 도대체 이거 왜 버프 시켰지? 이해가 안 가네. 여튼 이렇게 버프가 됐고요. 한주도 버프가 됐습니다. 똑같이 벽타기 이후에 죽음에는 바로 적을 따른.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명예에는 부활이 따른다. 원래는 활시를 당기는 게 약간 딜레이 후에 당기는 가능했는데 그냥 딜레이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당기면서 이거 당겨놨던 것도 벽타기 이후에 바로 그냥 쏠 수 있습니다. 이 개꿀 아닙니까? 개꿀이야. 한조 엄청 좋아졌어. 시마다 형제 둘 다 똑같은 버프 플러스 활시 했던 게 벽 타는 도중에도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버프 됐어? 활시 당기는 속도 10% 증가.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차지가 되는 거죠. 10% 빠르게. 이건 당연히 버프죠. 당연히 버프. 그리고 오리사 기본 공격력 15% 감소. 딜이 약해졌어요. 15%나. 어우. 하지만 보호방벽 이에 재사용 대기시간이 12초에서 8초로 줄어들면서 조금 더 방어적인 부분에서는 버프가 됐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버프가 됐는데, 이러면 오리사를 메인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2초에서 8초면 33%나 줄어든 거기 때문에 엄청 버프죠? 엄청 버프야. 공격적인 부분을 너프, 그리고 탱킹적인 부분을 버프 시킴으로써 약간 라인하르트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퍼! 아, 이 쓰레기! 이제 쓰레기 거의 쓰레기였죠? 한조보다 안 좋은 취급을 받던 리퍼를 상향을 시켜줬는데 이게 큰 상향인 줄 모르겠어요. 탄을 이제 쉬프트를 쓰면 탄이 장전이 됩니다. 마치 맥크리가 구르기를 쓰면 장전이 되듯이 리퍼도 쉬프트를 쓰면 장전이 돼요. 뭐 상향이기는 상향이죠. 뭐 재장전 대기시간 없이 쏘다가 망령화 쓰고 바로 이렇게 맞대응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뭐 지금 리퍼가 뭐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모르겠어. 이게 리퍼가 다시 쓰일지는 이 패치 하나 가지고 크게 뭐 리퍼의 기용률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이 패치 하나 가지고. 근데 아직 테스터 서버 패치라서 얼마든지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프를 시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른 리퍼의 카운터 되는 영웅들을 너프를 시켜서 메타를 바꾸거나. 그리고 대지분쇄 이것도 난 왜 했지? 궁극기가 원래 상하 판정이 있습니다. 높이 판정이 있잖아요. 망치를 쓰면 공중에 땅에서 3m 멀리 떠있는 적한테도 망치가 맞았어요. 망치를 이렇게 내려 찍으면 점프에 있는 적한테도 맞았는데 그 높이가 3m에서 2m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 1단 점프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늦겠죠? 근데 이제 파라가 조금 높이 이렇게 부스터를 써서 떠있거나 아니면 겐지가 2단 점프를 하면 라인하르트 망치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건 겐지 버프라고 봐야죠. 겐지 버프 시킨 거 플러스에다가 라인하르트 너프로 인해서 겐지가 간접 버프를 먹은 거죠. 나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 뭐 오리사 기용률 높이려고 라인하르트를 너프를 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겐지가 날뛸 텐데. 겐지 카운터되는 영웅들을 여기다가 솔저까지 너프를 시켰거든요. 솔저는 뭐 너프 먹을 만하죠. 공격력이 20에서 19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1 낮아져가지고 별로 너프 안 먹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한 방이 덜 한 방 더 때려야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을 더 때려야 죽어요. 엄청 큰 거죠. P200짜리 적들이 원래 헤드를 맞추면 다섯 방이 죽었는데 여섯 방을 때려야 된다든지 한 방씩 뭐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춰야 되는 피해량이. 뭐 솔저한테는 안 좋죠? 요즘 맥크리도 대회에서 뭐 솔저랑 크게 다를 바 없이 기용률이 나오고 있는데 솔저를 뭐 이거는 기본 저희 경쟁전 같은 경우는 솔저가 기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디바를 너프를 시켜줘야 될 텐데 디바 패치 내역은 없네요. 이렇게 밸런스적인 부분은 패치가 이게 끝이고 뭐 다른 부분에 보면 뭐 사용자 지정 서버 탐색기 관련 부분에서 뭐 시메트라 궁극기 비활성화 시킬 수 있고 우클릭이 원래 비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 공격에서 뭐 겐지 우클릭 같은 거는 안 없어져서 근접 공격점 막 이런 거는 아예 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우클릭도 비활성화가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케이드 가보면 게임 만들기에 영웅 겐지 같은 애들 우클릭 기본 공격 기본 발사가 있고 보조 발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클릭까지 이제 아예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근접 공격전 막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패치된 거 메르시가 아군을 살리면 이제 그 아군이 살린 게 뜹니다. 그 우측 위에 그 개발자들이 저번에 답변했던 대로는 이거는 너무 많은 내용을 표시하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패치를 했네요. 다음에 해보죠. 원래는 킬로그에 안 넣는다고 했었는데 근데 넣으면 뭐 적군 입장에선 좋죠. 아군 입장에서도 좋죠. 막 집에서 살아나온 적이 우리 팀 누구누구 살았는지 모르니까 보시면 우측에 킬로그를 보시면 메르시가 이제 부활할 때도 킬로그에 이렇게 뜹니다. 지금은 본섭에선 안 뜨죠. 뭐 나머지 부분 버그 픽슬 같은 부분 뭐 다른 거는 없네요.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밸런스를 이번 밸런스 패치는 뭐 오리사 버프적인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봐야죠. 지금 라인하르트가 거의 메인 탱커로 무조건 기용되는 상황에서 오리사는 픽률이 많이 낮죠. 거기서 오리사의 탱킹적인 부분을 많이 늘려줬기 때문에 실드를 쿨타임을 줄여줘서 탱킹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메인 탱으로서도 충분히 입지는 높아질 거예요. 라인하르트를 아예 대신해서 기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뭐 상대 라인하르트의 궁극기를 카운터 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라인하르트가 우리 팀의 라인하르트 그리고 상대 팀의 라인하르트가 있는 경우에는 방백을 안 들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지고 상대 팀 라인하르트 궁극기를 막아줄 수가 있지만 오리사는 그게 안 되죠. 뭐 윈스턴 오리사 이렇게 해서 윈스턴이 방벽으로 대신 막아주는 그런 경우 아니면 오리사가 상대 라인하르트 궁극기 쓰는 걸 반응을 해서 이거를 바로 깐다고 해도 깔리는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응해서 막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오리사는 라인하르트를 카운터 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라인하르트하고 오리사를 같이 기용을 하면 뭐 우클릭으로 적 라인하르트 이렇게 띄운 다음에 우리 라인하르트가 발밑에 망치를 박아서
뒤편에 있는 적들한테까지 이렇게 싸그리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조금 더 쓸 수 있게 오리사의 기용률을 결국엔 높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배치 상황에서는 라인하우트 오리사 두 개 다 고요 뭐 이렇게 기용을 하면 충분히 좋은 상황도 날 수 있어서. 근데 요즘은 또 돌침 메타라서 딱히 오리사 이렇게 해준다고 기용률이 크게 늘지는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버프기는 한데 다른 배치는 모르겠고 리퍼를 조금 더 버프를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첫 번째 테스업 밸런스 패치이기 때문에 본섭에 적용되기 전까지 조금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늘 패치 내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